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조금 재밌는 리액션 비디오 찍어볼 거예요. 왜 재밌는 리액션 비디오냐? 저희 채널에서는 처음 소개하는 가수분입니다. 요즘 한국 K-POP 시장에 굉장히 핫한 가수로 떠오르고 있는 프로듀스 101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바로 전소미라는 가수입니다. 전소미는 최근에 그 Fast Forward라는 곡이 엄청나게 큰 히트를 쳐가지고 프로듀스 101 여자 솔로 가수들 중에서 이제 또 성공한 가수가 되었죠. 청아씨 이후로. 그래서 요즘에 뭐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패스트포워드 이후로 후속 뮤직비디오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힙합입니다. 야, 저는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막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났는데, 일단 제가 오늘 리액션 비디오 찍을 영상은 전소미님의 금금금입니다. 이름부터도 조금 예사롭지 않죠? 전소미님이 더 블랙 레이블 소송이긴 해도 더 블랙 레이블이 YG의 관계사고 더 블랙 레이블을 지휘하는 프로듀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테디님이기 때문에 아마 YG의 색깔이 굉장히 강한 뮤직비디오인 것 같고, 또 YG의 DNA가 또 힙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오랜만에 또 그 YG 스타일, 더 블랙 레이블 스타일의 힙합 뮤직비디오 보는 느낌이 좀 강해서 좀 반가운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사실 이 영상이 나온 지는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자꾸 추천 영상이 뜨니까 한번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추천 영상이 뜨니까 저도 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뮤직비디오 퀄리티가 좋고 여러가지 바이브들을 느끼게 하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저는 이제 YG나 더 블랙 레이블 스타일의 어떤 플렉슨에 관련된 곡이나 뮤직비디오의 어떤 고유의 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 프로듀서를 보면 테디씨도 있고 뭐 24 초이스도 있고 옛날에 다 빅뱅 G-Dragon과 작업한 프로듀서들이 또 여기에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K-POP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흥미를 잘 안 느끼는데, 제가 얘기했죠? 아무리 아이돌이라도 힙합을 멋있게 갖고 오는 아이돌들의 음악은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의향이 있다라고 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곡은 괜찮은 힙합 음악인 것 같아요. 전소미님의 금금금을 first time reacting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시작부터 막 그리스를 끼고 나오네. 저 한국 K-POP 아이돌 여가수가 그리스 끼고 나온 거는 살면서 처음 봅니다.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게, 예전에 약간 힙합의 노선으로 전향했던 마일리 사이러스라든가 뮤직비디오의 연출이나 느낌은 예전에 GD의 원 오브 카인드의 그런 어떤 바이브들이 좀 있어. CL의 나쁜 기습에도 있겠네. 에이. 확실히 더 블랙 레이블이긴 하지만 역시 그 뿌리에는 YG의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플렉슨에 관련된 곡이고 뮤직비디오인데, 이제 뭐 보통 요즘 힙합 좀 한다는 아이돌 가수들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돈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가사에 쓰더라고. 근데 차라리 돈보다 금에 대한 얘기를 쓰는 게 좀 더 신선했던 것 같아. 아 맞아, 특히 여기 버스 2의 랩 버스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전소미라는 가수가 이렇게 랩을 잘했나 라는 거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확실히 플로우 메이킹이나 이런 거는 YG 고유의 스타일이 있어요.
자. 이 장면. One of Kind에서도 사실 봤던 아웃핏의 느낌이죠. 왜냐하면 바라클라바 같은 거 쓰고 블랙 쿠리 뭐 블랙 팬츠에다가 저희 보면은 밴데나 두르고 이제 약간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뒤에 로우라이더 있고. 이게 약간 One of Kind에서도 GD를 비롯한 뭐 거기 출연했던 태양, 뭐 테디 다 이런 사람들이 막 웨스코스트 아웃핏을 입고 막 나와서 포즈 취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전 약간 그거의 오마주 같은 느낌도 들어. 저 절지 같은 넘버링 된 저 티셔츠도 되게 좀 재밌었어. 확실히 YG나 더 블랙 레이블이 작정하고 힙합 뮤비 만드는 거는 퀄리티가 진짜 미쳤어. 사실 제가 이 전소미님의 앨범을 조금 들어봤는데 K-POP 앨범이라기보다는 영어가 되시는 아티스트고 하니까 좀 미국 팝 앨범 같은 느낌들도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저런 뭐 데님 팬츠에다가 팀벌랜드 부츠 다 신고 퍼포먼스 하는 장면들. 야 이건 진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GD의 One of Kind 파트 2 같은 느낌이다. 음악 좋습니다. 일단 뭐 뮤직비디오가 YG 스타일의 플렉스 나는 느낌의 비디오들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제가 이 뮤직비디오에 만든 배경이나 뭐 이런 곡을 만들게 된 배경은 어떤 건지는 뭐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았으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힙합으로 잠시 노선을 전환했던 마일리 사이러스라든가 아니면은 GD의 One of Kind 뮤직비디오 같은 좀 모먼트들이 좀 보였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아 전소미라는 가수가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뭔가 오마주했다, 영감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많아요. 어차피 YG랑 블랙레이블이랑 회사체는 다르지만 결국은 YG의 관계사, YG의 프로듀서이자 더 블랙레이블의 수장인 테디가 다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웨스코스트 아웃핏 입는 장면이라든가 그리고 뭐 약간 시작부터 그릴스를 끼고 나와가지고 좀 도발적인 느낌을 보여준다라든가 YG에서 힙합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는 좀 작정하고 좀 되게 세고 좀 뭔가 좀 강한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뮤직비디오들이 많아요. 약간은 자극적이죠. 그래서 YG는 원래 DNA 자체가 힙합이었으니까 저는 좀 그런 느낌으로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되게 이쁘장한 한국 K-POP 여자 아이돌 가수가 그릴스 끼고 뮤직비디오 나온 건 저는 처음 봤어요. 예전에 CL이 뮤직비디오에 그릴스를 꼈나 안 꼈나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저는 지금 진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좀 충격적이었어. 특히나 그 골드 그릴스 있잖아요. 약간 예전에 왜 에이셉 락키가 많이 하던 그런 골드 그릴스 같은 거를 여자 가수 끼고 나오니까 좀 놀라웠어요. 그 전소미님 앨범이 굉장히 성공을 많이 했는데 예전보다 더 성공을 많이 했는데 사실 K-POP 차트가 얼마나 굉장히 치열한 전쟁터 같은 곳이라서 이제는 10위권 안에 드는 것도 진짜 힘든데 어쨌든 다 지금 뭐 상위권에 다 안착되어 있는 패스포워드가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금금금이 나왔는데 금금금은 확실히 노선이 그냥 힙합이다. 그리고 전소미님의 힙합 아티스트로서의 재능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표현하는 느낌이나 이런 게 힙합에 대한 무드나 바이브를 되게 잘 아는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았어. 뮤직비디오 보니까 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이 비디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